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불보듯 뻔해졌고 서방과의 갈등 구도 역시 더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오릅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방송 연설을 마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를 외칩니다. 득표율은 무려 87%.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한 통치 명분이 필요했던 푸틴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3연임 금지 헌법에 따라 잠시 총리로 내려앉은 기간을 빼더라도 30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 당선은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발리 등 최대 정적들은 음문사하거나 해외로 망명을 떠났고 후보 등록 자체가 불허되기도 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any negotiations and nothing with Mr. Putin because he is a killer. He is a gangster. He is the person who brought my country to the war. 높은 득표율은 전쟁 상황 속 서방 국가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 과거 번성했던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때마침 고유가 시국을 맞아 각종 지하 자원을 활용하면서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회복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3차 세계 대전을 언급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сё возможн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о я уже говорил,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강한 통치 명분을 얻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의 대립각은 더 세우고 우크라이나 전도 장기화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푸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그의 건강뿐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